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의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이시지만은 좀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법 76조 제2항에 따르면 당일 의사 일정의 경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충분한 협의 후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상정 법안을 작성해 온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해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전까지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 권한이 가지고 계신긴 하지만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숙고라든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오던 여러 관례를 무참히 깨트린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그냥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늦어져서 양해 바란다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식의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양해 바란다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무시한 의장님의 일방적인 단독적인 의사일정은 변경이라든지 선정은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한 워딩으로 전 국민 앞에서 사과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님 간의 협의한 내용들이 마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섭단체 간 여러 가지 협의나 합의 과정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끼리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6번부터 16번까지 진행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들은 우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민식이법 등은 전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 협력해서 합의 처리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거법과 공직공수처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한 충분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 그 법안이 결코 이 상태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려 국민의 세금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지금 강행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수정안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원들의 간사들에 의해서 합의된 그런 예산안 처리를
합의를 통해서 통과 지시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 앞으로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충분한 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어도 24시간 전 아니면 12시간 전이라도 어떤 법안이 올라오고 어떤 순서로 진행된